정외과 강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카니우스 프랙처 수술에 대한 증례를 또 프레젠테이션하고 토론을 혼자 하네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칼카니우스 프랙처를 스탠다드한 익스텐사일 라테럴 어프로치하고 플레이팅을 하는 거를 언제 받는 거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으로 한게한 7, 8년 됐나? 초창기 때는 하고 몇년 하고 그다음 지금까지는 거의 안 하는데 특별한 예외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KOI요, 스테인먼 핀, 그리고 스크류로 수술을 합니다. 몇몇 분들이 그러면 이제 유지가 뇌덕신한 게잘 유지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좀 타부시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포스트오피 케어를 잘 하고 환자분의 컴플라이언스만 좋으면 잘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2013년도 여름에 4m 높이에서 펄프럼 하이트 인저리로 낙상 4m, 그래서 양쪽 종골골절로 치료를 받으신 분입니다. 양쪽 종골골절이면 사실은 수술하고 몇달 동안 못 걷죠. 예, 원칙적으로 뭐 뒤꿈치를 2달 있다가 뭐 체중 부하를 하냐, 석달 있다 체중 부하를 하냐, 뭐 그것도 서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양쪽 칼칼 프랙처 오버라이프를 하고 제가 제작한 고안에서 제작한 보조기가 있어요. 칼카니알 프랙처 브레이스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발표도 하고 그랬었는데 CFB 칼카니알 프랙처 브레이스를 차고 수술 후 6주에 보행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걷기 시작했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물론 이제 레스팅이나 나이트 때는 풀르고 발목 관절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RM도 좀 유지시키고 그런 거죠. 저는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면 잠시만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이 브레이스는 비급이었고 그래서 돈이 한 15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드는데 뭐 커스텀메이드니까요. 근데 그 비용이 조금 되니까 원치 않은 분들은 캐스트를 하고요. 포스트오피 케어로 그리고 발가락 운동만 하시라고 하고 원하시는 분들은 스프링 수술 후에 스프린트에 반깁스 뗀 다음에 그 다음에 보조기를 착용을 해서 파셜 웨이트 베어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데이타임 보조기죠. 쉴 때랑 야간에는 풀르고 발목 운동하라고 하고 발가락 운동하라고 해서 관절 운동을 좀 회복시키는 걸 포스트오피 프로토콜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케이스를 보시면 왼쪽입니다. 왼쪽에 조인트 디프레션, 통 타입이라고도 할 수도 있나요? 이제 조인트 디프레션, 통 타입, 뭐, 확 주저앉았습니다. 왼쪽이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는, 이거는 통과 조인트 디프레션이 또 같이 있는 뭐 그런 타입의 골절이고, 왼쪽, 오른쪽, 엑시알부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브루덴스 뷰 이렇게 해서 라테랄이 확 주저앉았네. 이것만 보면은 타입 2B 정도 되겠네. 여기만 보면 타입 2B 정도 될것 같고 왼쪽은 뭐 아예 그 조인트가 전체가 다 주저앉아서 뭐 타입을 나누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말인데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CT를 찍었습니다. CT를 쭉 찍으니까 예, 맞네. 오른쪽은 타입 2B, 왼쪽은 뭐 그냥 타입 3AC, 3AC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타입 2C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애매하죠. 애매하고 그래서 XR 부분 보면 이쪽은 많이 나 있고 라테랄 벌징 당연히 돼 있고 왼쪽도 라테랄 벌징 돼 있고 오른쪽 그러면 이 메디알 좀또 벌징 돼 있고 왼쪽은 힐 쪽이
메디알 디스플레이트만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오른쪽 라테럴에서 보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좀, 조각이 많이 나 있네요. 뭐, 다른 거, 이런 거는 그냥 교체하고, 왼쪽도 보니까, 예, 포스트럴 파셜 전체가 싱킹 다운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텅 타입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타입 2C 또는 타입 3AC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리콘은, 이 사진은 3D 리콘이 크게 의미는 없는데,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을 보시면, 예, 더 명확해졌네요. 타입 2B인데, 좀 심한, 심하게 조각이 난 그런 형태고, 자, 왼쪽을 보실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예, 타입, 여기 애매하죠? 타입, 여기도 이제 부러진 거라고 할지, 아니면 인택트 하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3는 맞고요. 타입 2C, 아니, C는 맞고, 타입 2C, 또는 타입 3AC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심하게 부러졌지만, 좀늘 하던 대로, 익스텐사의 라테랄, 아, 익스텐사의 사이너스타시 어프로치, 모더파이드 올리어 어프로치라서 이렇게 인시전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익스텐사 라테랄은 이렇게 넣잖아요. 사이너스 타시 간단한 건 요만큼만 여기만 이렇게만 넣어도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타입 2A나 2B 정도 같은 경우 심플한 거는, 근데 이제 복잡한 거는 익스텐디드 이렇게 해서 익스텐디드 사이너스 타시 어프로치 또는 익스텐디드 모더파이드 올리어 어프로치 이렇게 해서 수술해서 오른쪽은 이렇게 수술했고요. 그러면 KIR 여러 개로 포스트럴 파셜 싱킹 다운 거 버트레스를 했고, 이 스크류 풀스레디드 스크류를 이용해서도 버트레스를 약간 했고, 이 스테인만 핀은 두 개는 뒤에서 껴서 올려서 박아가지고 이 전체가 아래로 무너져 있는 걸 들어 올려주면서 이 CC 조인트를 통과해서 박아서 여기에서 이제 힘이 받쳐져 가지고 이 포스를 파츠 전체가 아래로 이제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라테랄 볼집은 밀어져서 했고, 오른쪽 이렇게 수술한 거고요. 이제 이거 왼쪽입니다. 엑시아 보여주면, 예, 왼쪽도 이 이제 요거는 이제 포스트에서 들어올리는 걸좀더 많이 한 거죠. 들어올리는 거를 많이 하고 무너지지 않게 CC 조인트까지 통과해서 받쳐주고, 그리고 여기 포스트럴 파셋은 그 KIR을 이용해서 요그 이게 뭐지 아마 기사 앵글 앞에서부터 포스테로 메디알 쪽으로 두 개를 박아서 다시 꼬꾸라지지 않게 이런 힘을 줘야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메디알 쪽에 약간 덜 들어 올려졌네요. 메디알 쪽이 덜 들어 올려진 것일 수도 있고, 라테랄 쪽이 과도하게 들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ROM 엑서사이즈 이렇게 하다 보면 얘하고 얘하고 또 수평이 이렇게 어느 정도 되게 약간의 변형이 생깁니다. 그래도 요 부분은 좀 괜찮고요. 네 개의 브루덴스 뷰에서는 하나 쪽에 하나는 약간 메디안이 좀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이제 다치고 나서 열흘 후에 이렇게 ORI를 했습니다. 스웰링이 심하게 있었기 때문에 엑시아 그러고 나서 이게 수술한 지 2주 정도 2주 지났을 때네요. 2주 지났을 때 팔로업에서 보스 엑시아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는 메디안이 조금 프로스루드 돼 있어요. 이쪽에. 레프트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가 2주 정도 지나서 봤는데, 라이트도 잘 유지하고 됐고, 레프트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잘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수술 2주에서의 브로덴스 뷰도 포스트럴 파셀 자, 네 군데에서 잘 유지되고 있고, 왼쪽도 포스트럴 파셀 처음에 메디알이 조금 더 벌어져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도는 20도, 30도, 40도에서는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술 후 2주까지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괜찮고. 그런 다음에 이게 수술 후 6주가 됐습니다. 6주.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수술 후 5주가 됐습니다. 한 달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큰 변화 없습니다. 오른쪽
왼쪽. 왼쪽이 더 조금 그래도 약간 더 심플해서 타입 2C 또는 3AC였으니까 AC면서 좀 브렉 자체가 조금 심플해서 더잘 유지되는 것 같고 왼쪽이 조금 어려웠는데 어쨌든 변함 없습니다. 포스트타신이랑 마찬가지로 스스로 5주 지났을 때에 브루댄스뷰 오른쪽, 스스로 5주 지났을 때 브루댄스뷰 왼쪽. 이제 더잘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죠. 10도, 20도, 30도, 40도에서도 포스트랩 파쇄지에 잘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8월 9일, 10월 9일, 11월 9일. 두달반 정도 지났을 때 이제 CT를 찍었습니다. 두달반 정도 지났을 때 CT를 찍었는데요. 쭉 보시면 다행히 오른쪽도 포스트랩 파쇄지 괜찮고 왼쪽도 포스트랩 파쇄지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데 이제 메디알 쪽으로 뼈가 좀 트랜스테이션 됐고 메디알 벌징 돼 있던 부분은 그때 당시에 교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요만큼은 없어야 되는 거고 요만큼은 없어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그때는 수술하면서 포스트랩 파셜 리덕션하고 하이트 맞추고 바르스 발구스 맞추는 거에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약간 바르스 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두달반 지났는데 두 달하고 있죠. 지났는데 잘 유니온이 되는 양상입니다. 오른쪽 젊은 분이셔서 그렇죠. 이때가 이제 40대 중반이셨으니까 왼쪽도. 그래서 잘 유지가 된다고 판단하에 보통 이 스테인먼 핀 박은 거는 3개월이면 그냥 로컬에서 뽑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잘 유지가 돼서 그리고 유압도 좀 빨라서 그냥 좀 조기에 스테인먼 핀을 뽑으면서 나머지도 다 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그래서 메탈리움으로 했는데요. 예, 이게 수술 후 3개월 정도 되죠. 3개월 보름, 3.5개월, 수술 후 3.5개월 됐을 때, 이게 다 금속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잘 이렇게 돼 있고, 왼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브로덴스뷰, 왼쪽, 브로덴스뷰. 예, 이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외래에서 추시를 했어요. 이거는, ORIF하고, 8, 9, 10, 11, 12, 1. 5개월 보름. 5개월 보름 지났을 때, 6개월 거의 됐을 때죠. 6개월 됐을 때 사진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양상이고. 그렇죠. 이거는 수술 후 ORIF하고 만 1년 됐을 때 영상입니다. 만 1년 됐을 때 오른쪽, 왼쪽, 라테랄 뷰, 오른쪽 엑시얼 뷰, 왼쪽 엑시얼 뷰입니다. 이거는 만 2년 됐을 때, 수술 후만 2년 됐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오른쪽, 왼쪽. 봐도 왼쪽이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엑시얼 뷰. 이거는 만 3년 됐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오른쪽 엑시얼 뷰, 오른쪽 라테랄 뷰, 왼쪽 엑시얼 뷰, 왼쪽 라테랄 뷰. 이거는 수술 후 4년 됐을 때 오른쪽 엑시얼 뷰, 라테랄 뷰, 왼쪽 엑시얼 뷰, 라테랄 뷰. 이건 수술 후 5년 됐을 때, 아니 5년이 아니구나. 이거 4, 5, 6, 7, 8, 9, 6년, 6년 됐을 때, 만 6년 됐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라테랄 뷰, 왼쪽 라테랄 뷰. 만 6년 됐을 때까지 크게 어떤 엑스레이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올 2월 달인데 수술하고 만 6년 6개월, 6년 6개월 됐을 때 엑스레이입니다. 오른쪽 라테랄, 오른쪽 라테랄도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왼쪽.
왼쪽 라테랄. 근데 보시면 프루덴스뷰를 이렇게 이제 오른쪽 프루 아니 오른쪽이죠. 오른쪽 프루덴스를 보면 라테랄 쪽에 약간 포스트라마 쪽의 체인지가 보이는 것 같죠? 이렇게 마진에. 왼쪽도 보시면 뭐 엑시아라하고 라테랄은 괜찮은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스포가 잘하죠. 플렉서 사이트 라테랄 마진에 스포가 잘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은 6년 6개월,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치매가 지났는데 6년 6개월의 추시 동안에 뒤꿈치 그 칼칼하면서 프랙처 자체에 의한 증상은 거의 없이 이제 잘 지내는데, 중간에 이분은 포스트 트라우마틱 타설터널 신드롬 증상이 있어서 그 부분 오스텍토미 하면서 그 부분 피별로 유리해주는 수술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심하게 다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왼쪽이었나 오른쪽이었나 체크레인 변형처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테너토미로 교정을 해주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 네, 기록을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2019년 2월 달인데요. 약간 뭐냐면 5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보면은 여름에는 안 아팠는데 겨울이 되니까 조금 아파요. 왼발은 뭐 특별한 이상 없는데 우측에 시랄러브 이리테이션 증상이 겨울 되면서 재발하고 다른 이상은 없어요. 시랄러브 이리테이션이 어디냐면 그 인시전 넣었던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위는 포카락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했고, 그래서 치료를 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19년 2월 달에 팔로업이었고, 이거는 2000년 2월 달이네요. 네, 수술 후 1년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겨울에 좀 욱신욱신한 게 많이 심했는데, 이번 겨울에는, 작년에는 그랬는데 이번 겨울에는 안 심했어요. 그리고 우측발 찌릿찌릿한 거 타설 터널 있고 뭐 그랬던데 그건 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레젠테이션의 자체로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있구나. 잠시만요. 네, 추가적으로 포스토피 엑스레이 포스토피 케어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수술 후 6주 지나서 이제 파셜 웨이트 베어링 하는 겁니다. 양쪽이 다 부러졌기 때문에 이 보행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수술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이제 고안해서 만들어서 저는 뭐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게 13년도니까 벌써 7년 동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칼카니아 프랙처 브레이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이 뒤에는 떠 있어요, 지금 이만큼. 이쪽도 마찬가지. 환자가 그래서 걸으면 이 포부사고 미드풋으로만 체중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뒤꿈치는 이 종아리가 이제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텐던이 탁 당기면 안 되니까 이 종아리하고 탈루스를 통해서 미드풋으로 통해서 이 메디알 롱아치, 그리고 포풋으로 웨이트 베어링하고, 아킬레스하고 힐로는 웨이트가 좀안 가게끔 해서 걷는 건데요. 이분은 이렇게 수술 후 6주부터 피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6주부터 이렇게 보행기도 같이 도움을 받아서 파샬 웨이트 베어링을 시행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도 안 무너지죠. 다만 환자분한테 철저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저런 거를 차지 않고는 수술을 3개월 동안은 절대로 단독으로 힐 웨이트 베어링 하면 안 되고, 그냥 포프드 웨이트 베어링을 하더라도요, 아킬레스 텐던이 이게 힘을 주면 탁 당기거든요. 그러면은 프랙터 사이트가 짜부라들려고 하는 힘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 원리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진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여기까지 끝이네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직까지 교과서적으로 스탠다드 익스텐셜 라테랄 어프로치를 통한
플레이팅이 그게 정설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플레이트를 그냥 내비둬도 문제. 왜냐면 자꾸 이리테이션이 되니까 텐던과 슈랄러브 등등의 이리테이션에서 아프고, 그리고 아마 로우 프로파일 플레이트라고 해도요. 라타를 칼칼해 오르는 신발 때문에 자꾸 자극이 돼요. 언젠가 빼야 되는데 빼는 것도 만만치 않고 플레이팅은. 그리고 익스텐사 라타를 어프로치의 단점. 운드 프로블럼이 많이 생기죠. 러닝 커브를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많은 운드 프로블럼을 만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뭐 사이너스 타시나 익스텐시드 사이너스 타시 또는 익스텐시드 모드파이 아니 모드파이드 롤리 프로치를 통해서 하면 플레이팅을 안 하고도 이렇게 케이와이어 스템한 핀 또는 스크류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하고 심한 골절도 리덕션을 잘 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기본적으로 익스텐시드 라테럴 어프로치 플레이팅을 해봐서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술기겠죠. 왜냐면 기본을 알아야 응용을 할수 있는 거니까. 기본도 안 하고 응용을 하면 남들이 욕해요. 예, 그렇습니다. 환자는 어쨌든 지금은 50대 초중반이 되셨고요. 만족스럽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까지이고 이제 이걸 보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는 말 그대로 서전의 초이스죠. 서전의 초이스인데 칼카니어스 프랙처는 막 하는 수술은 아닙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많은 러닝 커브와 페인풀 메모리를 가지고 그리고 최소한 플레이팅과 익스텐사일 라테럴 어프로치와 플레이팅을 가지고 그 기본적인 거를 마스터한 후에야 내가 남들한테 이 수술을 했을 때이 환자한테 최소한 폐를 끼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 정도는 돼야 칼카니아스는 막 까도 되는 거예요, 수술을. 안 그러면 수술하는 족족 환자한테 고통이 되는 분야입니다, 칼카니아스 프랙치는. 마스터를 한분 배출하는데 매우 매우 오랜 경험과 시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칼카니아 프랙처에서 선생님들은 이거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몇개 이제 논문 보면 오래전에 이제 수술하고 수술 안한 거하고 막 비교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 안 하나 하나 결과가 큰 차이 없다 이런 논문들도 많이 있어요. 몇개 있어요. 수술 안 하나 똑같다. 물론 이제 선택적인 바이아스도 있고 표본의 분류에 어떤 오류도 있긴 하지만 그런 논문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창기 때 수술하는 사람하고 저 하나만 따져도 제가 초창기 때 교수되고 초창기 때 수술하는 사람하고 환자하고 지금 수술한 환자하고는 결과가 같을 수가 없죠. 그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